안녕하세요, 토파깨 행운입니다. 오늘은 맥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맥 키보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맥을 구입을 했으면 키보드를 사용할 줄 알아야 아이맥이나 맥북으로 무언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맥 키보드의 기능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키보드의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것부터 기능을 보자면 윈도우 키보드와 동일하게 ESC 키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는 F1 키가 여기 있어요. 그림으로 보면은 F1과 F2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F1은 화면의 밝기, 즉 모니터 화면의 밝기를 낮추는 거고 얘는 F2는 모니터 화면의 밝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얘를 누르면 화면의 밝기가 점점 낮아지고 F2를 누르면 화면의 밝기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시각에 맞게 눈이 편한 그 화면 밝기로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F3 키를 보면은 네모 박스가 3개가 그려져 있어요. 얘는 미션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커맨드 키와 컨트롤 키와 함께 사용을 하게 돼요. 먼저 커맨드 키와 함께 누르게 되면 커맨드 키와 F3 키를 함께 누르게 되면 이렇게 데스크탑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즉 제가 열고 있던, 즉 실행하고 있던 화면 창이 닫히게 되고, 반대로 컨트롤하고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컨트롤 키와 F3 키를 같이 누르면 데스크탑 화면 대신에 제가 좀 전까지 열고 있던, 사용하고 있던 창이 다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F3 키는 필요에 따라서 커맨드 키와 함께 사용을 하거나 컨트롤 키와 함께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F4 키보드에는 네모 박스가 6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얘는 런치패드로 얘를 누르게 되면은 런치패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면 런치패드가 열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F5와 F6은 키보드 백라이트를 조절하는 그 키예요. 그래서 F5를 누르면 키보드 백라이트가 감소하게 되고, F6을 누르면 키보드 백라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도 두 개도 연관이 되어 있고, F7과 F8과 F9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세 가지는 가장 먼저 F8을 누르면 아이튠즈가 실행이 됩니다. 음악이 나오고 있죠? 재생된 음악을 멈추려면은 F8을 한번더 누르면 되고, F9를 누르면 다음 음악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F7을 누르면 그 앞곡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F8을 누르면 이렇게 다시 재생을 할 수도 있고, 중단을 할 수도 있고, 따로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도 키보드를 통해서도 아이튠즈에 있는 음악을 재생하거나 중단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튠즈뿐만이 아니라 영상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영상에서는 F8 키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생이 되고 있는 영상을 F8 키를 누르면은 중단이 되고, 다시 중단된 거를 F8 키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F8 키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F10과 F11, F12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F10은 아예 음소거를 하는 것이고, F11은 소리의 볼륨을 줄이는 거고, F12는 소리의 볼륨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도 연관지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이 F10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키는 CD나 DVD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그런 키입니다. 그래서 별로 크게 사용할 일은 없고요. 이 키는 윈도우의 탭키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한영 키는 한글과 영문을 변환할 수 있는 키이고, 한영 글자 위에 보면은 동그란 모양이 있는데 얘는 불빛이 들어와요. 지금은 꺼져 있는 상태고,
빛이 안 들어왔을 때는 소문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빛이 들어오면은 대문자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대문자의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 Shift 키를 누르고 얘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Shift 키를 누르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초록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를 대문자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얘를 이제 끄고 싶으면 Shift를 누르고 얘를 한 번 누르면 이렇게 꺼지게 돼요. 그러면 한글이나 소문자 영어를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hift 키이고 이 아래에 있는 컨트롤 옵션 커맨드 키는 다른 키와 응용을 해서 단축키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윈도우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컨트롤 키는 얘가 아니라 이 커맨드 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사하기나 붙여넣기, 전체 영역 선택 이런 컨트롤 기능은 이 커맨드를 누르고 뭐 컨트롤 C, 커맨드 C, 커맨드 V, 뭐 커맨드 A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과 옵션 키보다는 커맨드 키를 자주 사용을 하고요. 얘는 이제 스페이스바. 이쪽 면에도 커맨드, 옵션, 컨트롤 키 이렇게 있긴 한데 저는 주로 아까 왼쪽에 있던 키를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얘가 이제 딜리트 키이고 그 밑에 있는 게 엔터 키. 여기도 이제 시프트 키가 있습니다. 뭐 나머지 뭐 숫자 부분, 뭐 특수 문자 알파벳이나 뭐 한글 부분은 윈도우 키보드와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어도 맥 키보드를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몇 번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손에 익숙해져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윈도우 키보드가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쉽게 맥에 적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맥 키보드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또 유용한 기능들이 있거나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면 그때 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